인간은 각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울트라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 운동을 위해 재미있는 IQ 테스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총 9문제 중에 몇 문제를 풀었는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IQ를 확인해 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른쪽 모양마다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한 개씩 적혀 있는데요. 빨간색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위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6입니다. 캐롤이 8살이었을 때 그녀의 동생은 캐롤 나이의 절반이었습니다. 캐롤이 올해 40살이 되었는데요. 그녀의 동생은 지금 몇 살일까요? 캐롤과 동생의 나이 차이는 4살이므로 동생의 지금 나이는 36살입니다.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린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0분이라고 대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개의 기계가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리기 때문에 100개의 기계가 100대의 물건을 만드는 건 역시 5분이 걸립니다. 정답은 5분입니다. 서로 다른 세 자리 숫자 ABC가 있습니다. ABC를 세 번 더하면 555가 되는데요. ABC는 무슨 숫자일까요? 1, B는 8, C는 5입니다. 즉, 185 더하기 185 더하기 185 해서 555가 됩니다. 엄마 나이와 딸 영희 나이의 합은 66세입니다. 엄마의 나이는 딸 영희의 나이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42살이면 영희는 24살이라서 엄마와 영희의 나이 합은 42 더하기 24, 66이 됩니다. 만약에 영희가 중학생이고 엄마와 영희의 나이 합이 66세라면 엄마와 영희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 될까요? 엄마는 51세, 영희는 15세입니다. 세 개의 다른 숫자 ABC가 있습니다. ABC 세 개의 수를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똑같다면 세 개의 수 ABC는 무슨 숫자일까요? 1, B는 2, C는 3입니다. 숫자 1, 2, 3은 더하거나 곱하거나 6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답은 무엇인가요? 더하기와 곱하기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96입니다. 이 문제에는 또 다른 답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곱하기를 사용하지 않고 더하기만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물음표에 들어갈 답을 구해주세요. 윗줄의 정답을 다음 줄에 더해주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0입니다. 1, 8, 5, 1 숫자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10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수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물음표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1.8 곱하기 5 더하기 1이었습니다.
몇 문제를 맞추셨는지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IQ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맞추셨다면 전 세계 평균 수준인 IQ 100 수준이고요. 네 개를 맞추셨다면 전 세계의 35% 수준인 IQ 110 이상입니다. 다섯 개를 맞추셨다고요? 그럼 전 세계 15% 수준인 IQ 121 이상입니다. 여섯 개를 맞추셨다면 전 세계의 2% 수준인 IQ 132 이상입니다. 일곱 개를 맞추셨군요. 그렇다면 전 세계 1% 수준인 IQ 143 이상입니다. 여덟 개나 맞추셨다고요? 그럼 전 세계 0.1% 수준인 IQ 151 이상이 나오는데요. 아홉 개를 다 맞추셨다면 전 세계 0.01% 수준인 IQ 160 이상입니다. 일곱 개 이상 맞히신 분들은 절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구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키즈코리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